조심하고 조심하고. 그럼 시즈니가 또 됐었는데요? 한 30분 되지 않았나요? 잘 GT 고등학교 1학년 27반 됐어. 왔다 네, 이렇게 굉장히 잠시 이 열기를 식혀볼까요? 와, 대박. 네. 첫 방인데 근데 몰라 I'm on abou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김밥 종류 다 말해봐 첫 번째 문제 Yo, you wanna see some real speed 대박은 와 아이디어 없나요 주제? 불고기 대 제육볶음 콜라 사이다 태일이 형 콜라 좋아하니까 태일이 형이 사이다를 맡아야지 당연히 콜라가 낫지 당연히 콜라가 낫다고 그러면 남놓고 기억자고 아니지 콜라가 낫지 남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삼겹살 먹을 때 뭐 먹어? 콜라 먹지? 콜라 먹잖아 내가 어제도 봤는데 콜라 먹... 사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콜라가 나와요 내가 먹잖아 야!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작으니까 유리해 아 그럼 나 반대로 해 반대로 해 아 저리 있지 아 저리 있지 That you're being me 그냥 할게? 어. 진짜 꽉 잡아줘야 돼 좀 꽉 잡아줘 진짜 제대로 야 근데 참에 들어 저 배찬이 그렇게 돼? 제발 안 되지 안 돼 왜 어떻게 안 밟았어 아 이거 밟았잖아 이거 3점 없어 왜 진짜 다음에 5개 한 번에 넣어 5개 어? 아니 잠깐 밟았어 밟았어 야 진짜 제가 봤는데요 야 제발 형만 너무 무겁다 그치? 아 정우 아니지 오케이 꽉 잡고 있을게 한 번 더 어, 가겠다 스탑 형 스탑은 가능한 게 아니야? NCT 라이프 티저 아 라이프 아, 정우가 네. 진짜 처음에가 저거 맞지? 첫 이번에 정우의 진짜 첫 NCT 라이프였지 그러니까 첫 단체 라이프네 와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 막 뭐 촬영한다고 생각 안 하고 뭐 놀러가가지고 막 승부에 불타가지고 놀고 컨셉이 또 막 VS NCT 라이프 가평 찍을 때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단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앞에서 제가 종이짝 마냥 이렇게 휘날리던 게 거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뮤직 스타트 우리 목소리만 들어. 아니야. 아니야. 정우 정답.
서울 마이애미죠.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진짜 진짜 정우 안녕. 정우 안녕. 난 재현이야. 난 재현이야. 네, 진짜 지금 그냥 진짜 지금 관광인 모드. 뭐라 그러죠? 정우 형이 멤버를 진짜 잘 따라해요. 정우가 따라하는 멤버별 웃음소리가 있어요. 어. 정우가 따라하는 멤버의 웃음소리, 자 보시죠. 정우 쇼. 웰컴 투 정우 쇼. 정우 듣고 올게요. 아 왜 그래? 아 또 이거 올리려고 그러지 너. 아 왜 그래? 올리려고 그러지. 아 왜 그래? 아 또 이거 올리려고 그러지 형. 재현이 형이 대박 있네. 맞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정우 씨. 최근에 연습한 개인기가 있나요? 재현이 형이 웃을 때 정우가 맨날 따라하는데 그걸 따라하는 제가 이제 생겼어요. 진짜 호텔방에 같이 쓰고 있었잖아요, 정우랑. 태국에서 룸메였는데. 아 그리고 정우 룸메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 많은데 뭐 저의 룸메는 지금은 테일 형이랑 유타 형이랑 쓰고 있습니다.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최초 공개할게요. 네. 당분간은 지금 혼자 쓰고 있고요. 위앱을 킨 겁니다. 룸메 조합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랑 잔이 형 쓰고 그리고 우드, 저희가 이번에 층이 두 개로 나눠줬어요. 5층 10층. 태용이 형은 혼자 쓰고 도영이 형은 매니저 형이랑 같이 써요. 그리고 위층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층이 나오는데 이제 그 층에서 이제 재현이 형이랑 정우 형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일이 형이랑 유타 형이 쓰고 누구 나왔지? 마크. 아 마크 형이랑 매니저 형이 쓰고. Yes. 이번 룸메는 맞아요. 정우랑 정우가 룸메로 들어오면서 했는데 제가... 정우야 룸메 누구야? 리스트 재현이요. 정우랑 저랑 룸메. 네, 그쵸. 재현이 형이랑 룸메인데 재현이 형이랑 이제 저는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진짜 저희끼리 재밌게 배고프면 야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피곤한 저 Oh, don't make that face! Oh, oh. 16 paranoia filled days later. 사실 이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정우 침대랑 제 침대. 제 침대와 정우 침대 이렇게. 너네 방은 좀 덜하지, 더 인위적이지 않아? 너네 방도? 아니지. 아니야? 응. 우리 방도 되게 정겨. 근데 재현이도 형도 많이 키우고 그러지 않아? 아니야. 옛날엔 많이 키웠는데 형도 이제는 우리 그냥 뭐 안 키워. 소개해드릴 것은 향초입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해서 많이
썼냐면요, 여기 하나 다 쓴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롱타임 노 씨께서 정우가 룸메로 들어오면서 밤에 피아노 오르골로 잠을 재워줬다. 아, 네, 정말 잘 잤다. 아, 제가 롱타임 노 씨고요. 그 이제 오타루에서 산 오르골을 하루를 이제 그냥 선망에다 올려두고 있었어요. 정우가 들어오고 나서 그걸 한번 들려줬죠. 했더니 꿀잠을 자게 된다는. 네. 약간 애기가 되는 기분. 네, 맞아요. 갑자기 애기가 된 거예요. 배꼽 찾기 게임. 서로 마주보고 상대 배꼽을 정확히 찌르면 됩니다. 재현이 형은 바로 맞출 수 있어. 왜냐면 바로 맞출 수 있어. 내 룸메잖아. 네. 하나, 둘. 가위질 진짜 오랜만이야. 우와, 몇 년 만인가요? 무슨 소리야, 형. 삼겹살 구울 때 맨날 굽잖아. 그래? 아, 진짜 가위질 아니, 처음 하는 척해. 미안한데 그 가위는 너 내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형, 재현이 형 무슨 관계? 룸메이트예요. 아,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여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재현이 형을 오늘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금발이네? 너 탈색 몇 번 했어? 탈색 몇 번 했어? 이거 두. 근데 왜 내 마음에는 탈색 안 해줘? 내 마음에는 왜 탈색을 안 해줘? 내 마음을 왜 탈색을 안... 내 마음은 왜... 내 마음은 왜... Call an ambulance! Call an ambulance! But not for me! 제일 엉뚱한 멤버는? 바로 오케이! 갈게! 빠밤빠밤 정우 세 사람 손! 본인도 본인이 잘못해. 정우는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을 같이 써보면 사실 그렇게 안 특이해.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형도 그렇다는 거야! 김밥 종류 다 말해봐! 김밥 종류 다 말해봐! 김밥 종류 다 말해봐! 튜나! 누드김밥! 튜나! 한글로! 몸에 바르는 거! 몸을 막 쓰는 거? 몸에 발라! 몸에 바르는 거? 몸에 발라! 샤워하고! 또! 로션! 형도 그렇다는 거야. 응? 네, 마피아. 진짜 제의를 받은 사람. 오케이. 넌 뭐야? 넌 취미. 나보다 진짜 아니고 아까 그냥 그 처음 그 표정이 그 마피아였어. 찬이가 시민이면 좀 더 말이 많았을 것 같아. 재현이가 약간 마피아 느낌이 있어, 지금. 마피아는 아니라도 너는 시민이 아니야. 형은 100%고, 그러면 도영이는 누구라 생각해? 난 재현이야. 시민이 좀 다 빨간 거 진짜 답답해. 경찰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형은 100%고, 형은 여기 둘 중에 한 건데. 지금은 나 많이 안 봤어. 난 오히려 시민이가 더 좋아. 마피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형을 신뢰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재현이야. 네 명 하나 둘 나 두세 셋이네. 어 나 없다. 이거 진짜 시민 아 이거 진짜 죽이면 아니야. 알렉트체 보내졌습니다. 네 마피아 I'm full of rage, but in a very chill and nonchalant way. BGM 주세요. 아 정우야. 네? 정말 너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요? 정말 그 목소리 와, 정말 진짜 그... 자기 전에 내 귀에 맴돌 정도로 정말 귀엽고 깜찍한 그런 목소리. 야 이거 인생샷이야. 그리고 것 같아. You will gotta be only one I love. 조금 주세요.
채연아. 어? 내가 어 너를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 같이 떠들어주고 웃어주고 때로는 거의 일상생활의 90%가 농담이고 조크이지만 너의 그런 모습조차도 나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희망이자 메시지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여튼 골무 비니모자를 쓰고 함께 한 발짝 두 발짝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Anywhere, everywhere. Let's go, everywhere.